흰다리 새우가 지금 꽤 나오고 있어요, 보니까. 예.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? 키로요? 네, 키로에 3만 원 정도. 일단 키로 몇 마리인지 한번. 한 30마리 정도 생각하고. 아, 예, 예. 키로 주실래요? 1키로만 드릴까? 예. 1키로 좀 담아드려요. 회 좀 뜨고, 이거 남은 거 몇 마리는 와이프가 좀 구워 먹고 싶다 해가지고, 이건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와이프 좀 먹으라고. 자, 갈비 등심 구워진 거 옆에. 야, 새우구이. 오! 야, 야, 그래. 야, 새우회. 이거. 내장 손질하고, 뱉다고 내장은 손질해야 돼요. 내장은 빼고 얼음물에 한번 싹 헹궈가지고 좀 살이 또 탱글할 겁니다. 그리고 무채 썰어서 깔고 위에다가 성게까지 다 기가 막히게. 야, 우리 해삼 내장. 아우, 또 기가 막히게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겠다. 먼저 최근에 제가 꽂힌 새우회 성게. 아, 사자. 근데 감태김이 좀 아쉽다. 이게 거의 감태만 해가지고 한 김은 이 물 수분이 묻어도 안 찢겨요. 근데 이거는 딱 그냥 김이랑 좀 섞인 이 감태김은 살짝 조금 조미도 낸 상태고 해가지고 아, 조금 아쉽네. 예. 해산대장. 새우에서. 아우. 짭짤하면서 깊은 맛이 있는 이 해삼 내장. 아우. 연한 젓갈 같은 느낌으로 딱 탱글한 새우를 좀 감싸주는 게 더 죽여줍니다. 아우. 요건 뭐, 회에도 좋고, 뭐, 날것이라는 거는 이거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예. 요거만 따로 소주 한 잔 해도 될 것 같은데? 어우. 싸서. 와. 와. 새우. 페루산. 성게, 해삼내장. 이건 술이랑 먹어야지. 야, 지금 흰다리 새우 탱글한 게 진짜 죽여줍니다, 지금 맛이. 와. 이제 좀 손질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좀 생물로 사서 이제 댁에서 손질해서 드시면 좀 저렴하고 한데 여기 또 내장도 손질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횟집에서 이렇게 좀 따로 팔 거예요. 생새우 해가지고 흰다리 새우. 그래서 또 전문점에서 또 하는 것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봐서. 너무 요게 성게알과 해삼 내장이 딱
두 개를 섞었잖아요. 맨 처음에 사실 해삼 내장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. 물론 새우 씹는 맛은 좀 딱 탱글하게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 성게를 괜히 넣었나? 라고 할 때 슥슥슥슥 고소함 좀 퍼지기 시작해요. 성게가 기가 막히다. 아우. 탱글 아삭함이 진짜 죽여줍니다. 아주. 아, 단새우랑도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네. 아.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. 내가 안주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안주빨이 오지게 되네. 아, 자자. 어? 자, 직접 썰은 무채도. 야, 이거 여름 무치고는 좀 아삭하네. 제가 진짜 엄청 이뻐하는 처조카가 있는데, 예, 작가에 내려오면 나나. 누구야? 소개해주세요. 자기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신바 형입니다. 아, 신바 형아죠. 신바 이쁘지? 네. 아, 공호부랑 조만간에 또 놀러 갈까? 네. 얼마 전에 공호부랑 놀러 갔었지, 에버랜드. 네. 너무 좋았지? 네. 그래, 또 놀러 가자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귀여워. 진짜 저 초조한데 우리 아들도 되게 이뻐해주고 예. 되게 이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.
써서. 롱. 아우야. 자동적으로 술이 리필되는 맛. 아, 써서. 아우. 탱글한 맛 진짜 물리지가 않아요. 와, 이거 대박이야, 진짜. 세주도 한 잔, 아유. 봐봐. 김이 지금 소외받을 그런 메뉴가 아닌데, 아. 김을 여러 개 먹으니까 지금 이 안에 김이 다 붙어가지고. 좀 이쁘게 손질 잘하지 않았어요? 사실 제가 어제
다른 일 보느라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해가지고 딱 그냥 좀 끝낼까 했다가 오늘 또 안주가 또 너무 훌륭해가지고 또 한 병씩으로 또 끝나지가 않았네요.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파이어로 이 흰다리 새우, 양식 흰다리 새우 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, 여러분들. 뭐 새우회, 새우구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즐길 수 있는 흰다리 새우 찾아가지고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제가 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야,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선원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